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년 후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작용을 했습니까? 그 한국은행이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바로 소비자 동향 조사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8월에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18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월보다 3포인트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가격 전망 지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 주택 가격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이하였다가요. 지금 보시면 4월에 들어와서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118 이렇게 이제 선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100 상회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높아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주택 가격은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 집값과 금방 우리가 통계로 봤던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이 전망 지수가 올라가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값은 상승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이유를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매매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통계량이 계속적으로 우상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아파트 가격은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 한국 부동산원 자료가 있는데요.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입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요. 지난주보다 0.32% 상승을 했는데 서울 아파트는요. 2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거 소비자들 다 알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계속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고 특히 마용성 중심, 그다음에 강남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마용성 중심 본다 그러면 뭐 마포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외지인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들하고 본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사실은 자산가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이렇게 그 성동구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뜨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갭 투자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전세가를 좀 조사해 봤더니 이건 이제 KB 부동산 통계입니다. 7월 자료를 봤더니 전세가율이 53.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는 매매값 대비해서 전세가율 비율이거든요. 그 뜻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가율이 높아진다? 그럼 갭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승상에서 갭 투자 수요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부동산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세 가격도 봤더니 전세도 65주 계속 연속 상승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뛴다는 얘기는 매매값을 떠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네. 효과는 좀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책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패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책 실수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뒤늦게 지금 뭐 가계대출 아니면은 또 주담대를 이제는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부의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은행권들이 이런 주담대 금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보름 사이에 5차례나 금리를 높였습니다. 네. 정말 뭐 한 달 보름 사이에 5번을 계속 금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 같은 경우가 7월 3일에 0.13%포인트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7월 18일 같은 달이었습니다. 0.2%포인트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8월 2일에 전세자금 대출이 0.3%포인트 정도 올리고 8월 7일에 비대면 주담대 0.1%포인트 정도 올리고 그러면 오늘 또 올렸어요. 0.3%포인트 정도 주담대 대출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5번 올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지금 계속 주담대 대출을 금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가계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주담대 대출이 2% 정도 나왔었습니다. 시중금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뭐 2.9%짜리 주담대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가서는 분명히 이거 막을 거다. 왜? 뭐 상반기에는 다 풀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양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고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뭐 금융당국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에 대해서 얘는 규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월 14일 기준인데요. 719조 9,178억입니다.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보름 만에 한 4조 1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가계대출이 증가폭이 너무 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섰고 뭐 다음 달부터입니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도입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의 수요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뼈 아프죠. 7월 1일부터 스케줄대로 갔었으면 좀 일찍 좀 이런 가계대출 문제가 좀 잡힐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막차 수요가 지금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8월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 2단계 적용되기 전에 지금 받아야 돼. 그래서 막차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중에서 뭐 막 실패다. 부동산 정책 실패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네. 저는 뭐 실패는 아니다. 아, 충분히 만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대출 금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만회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봤을 때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요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이게 대출 금리 때문에 대출 받아서 대부분 사시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금리를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마 수요는 9월 달부터는 좀 줄어들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소식 쌀값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쌀값이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요구를 하면서 아예 논을 뒤엎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쌀값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지금 쌀 한 가마니가 이제 80kg이에요. 사실 네. 이게 지금 한 17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1년 사이에 이제 4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알기 쉽게 네. 한 가마니 그러면 잘 모르실까 봐 20kg으로 이제 네. 많이들 20kg짜리 보시니까 네. 뭐 현재 쌀값 추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kg짜리 본다 그러면 이게 한 5만 4천 원 정도 됐었어요. 저게 언제냐면 지난해 10월 기준이거든요. 지난해 10월 보면은 20kg이 한 5만 4,388원 정도가 됐었다가 예. 이제 지금 이제 8월 15일 기준입니다. 8월 달에 들어와서 4만 4,619원 정도가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쌀값이 한 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한 가마니가 80g이에요. 80kg. 예. 그러니까 20kg이 이제 저 정도 만 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마니로 계산해 보면 이제 4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에 있는 쌀값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쌀값이 10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뻔히 예상이 되겠지만은 쌀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쌀을 안 드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은 되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고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쌀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사실상 그게 생계 수단이다 보니까 뭐 논을 뒤엎는 형상까지 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에 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좀 어떤 네. 내용이 들어갈 건지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은 수확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빠르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현지에 쌀값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대책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별히 본다 그러면 완충 물량을 지정하는 부분이겠죠. 이 완충 물량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쌀이 수확하기 전에 이 쌀은 밥상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라 이거는 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뭐 사료 등으로 쓸 거야라고 아예 딱 지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시중에 풀리지 않거든요. 네. 딱 지정해놓다 보니까 사실상 시중에 풀리지 않다 보니까 쌀값을 떠받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완충 물량을 이제는 빠르게 이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기 전에 격리시키기 때문에 쌀값 안정이 이제 도움이 된다. 이 측면이 아마 먼저 이제 완충 물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45만 톤에 대해서 이제 비축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예산은 씁니다. 예산 한 1조 2천억 정도 써서 사실상 이런 45만 톤에 대한 쌀을 이제 비축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비축미죠. 그래서 매입 물량 추이를 보시면은 예, 그래프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번에 한 45만 톤입니다. 이게 올해 쌀, 그러니까 2024년도에 나오는 쌀 40만 톤에다가 작년 5만 톤 해서 이제 45만 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비축 물량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비축 물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시장에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이제 쌀값 안정에 이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값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네. 지금 금괴 한 개의 가격이 네. 100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와. 했는데 네. 금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어떤 네. 배경이 또 작용을 했습니까? 일단 100만 달러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감이 안 오세요. 맞아요. 예. 우리 돈으로 13억. 3천만 원 정도 억이요. 됩니다. 예, 억입니다. 13억에서. 진짜 금값이네요. 예, 금값이죠. 예, 금값이 금값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오르는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금값이 오른다라고 보면 이제 보통 이제는 금은 딱 안전자산 이런 안전자산이죠. 예. 그럼 항상 나오는 게 지적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정 리스크 뭐 전쟁 뭐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안전자산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금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금값이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그래프 나오고 있는 게 온스당 한 2,500달러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월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월간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는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역시나 지적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우상향되는 것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저 그래프와 맞닿아 있는 것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죠. 시장의 금리가 낮아질 거야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사실상 금은 금리가 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금리가 낮아질 거야 그러면 달러에 대한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로 금에 대한 인기가 또 높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금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더라.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금에 대한 가격이 지금 뛰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 온스당 2,500달러 선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저 금괴. 예. 저 금괴는요. 보통 이제는 400온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괴 하나당. 그러면 400온스다 보니까 곱하기를 해보시면 돼요. 1온스당 2,500달러니까 곱하기 보면 이제 100만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한 10억, 와. 1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만 해도 참 그렇죠.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작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런 금괴에 봤을 때에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잭슨 홈리튼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인기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금값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거나 금리가 네.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향후 전망은 또 어떤지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 금값 더 오를 거야 이러고 막 지금 사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항상 제가 이제는 금값이 오를 때마다 질문 받는 게 금을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분간 갖고 계셔라라고 아,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금리 인하는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계속 금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슈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금에 대해서 급하지 않는 이상 내가 정말로 너무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갖고 있는 금 팔아야 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분명히 있겠죠. 뭐 말 그대로 내가 급한 상황에서 이 금에 대해서 뭐 팔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지적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온스당 2,600달러 선까지 간다. 지금 2,500달러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적인 금 시세도 지금 2,600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급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금에 대해서 들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쌀값 그리고 금값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